안녕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 한 절 보화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진석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는가요? 마리아를 통해서 살펴본 영혼관리법에 대해서 오늘 나눌 내용은 마리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영혼관리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는 관찰법.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읽을 때 다독합니다. 다독. 빨리.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몇 독 했느냐.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기 위해서 내용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다독을, 그 다음에 정독을 한 절 한 절 그래도 적게 읽더라도 자세하게 읽자 해서 정독을 합니다. 요즘에는 또 필사도 많이 하잖아요. 필사, 성경을 쓰면서 읽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보다도 오늘은 꼼꼼히 성경을 읽는 관찰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는 관찰법. 왜 그러냐면 우리 영혼 관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 영의 양식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데, 성경적인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돌아오는 답이 뭐냐면, 나는 읽어도 잘 몰라요.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또 보면 졸리고 재미도 없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몰라도 성경만 꾸준히 봐라. 그럼 졸리면 주무시고, 깰 때 다시 보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데에 아주 초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어떻게 읽냐? 성경을 보는 방법을 있는데요. 관찰. 관찰이라고 해서 이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고찰, 정보, 성찰, 지혜, 통찰, 지식. 관찰, 고찰, 성찰, 통찰.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일기 쓰시죠? 혹시 개인 성경 노트 가지고 계신가요? 나만의 성경 노트. 일기 쓰시는 분은 일기장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새해가 되면 1년 다이어리를 가지고 월별로 날별로 이 계획표를 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 성경 노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드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개인 성경 노트를 가지고 우리가 영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노트를 한 번씩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서 네 가지 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네 가지 눈으로 성경을 봅니다.
첫째는 육안입니다. 예. 너희 귀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예. 우리 육안을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육안으로 성경을 봅니다. 예. 에베소 1장 17절에서는 우리가 뇌안으로 봅니다. 뇌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육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뇌안으로 성경을 봅니다. 뇌안으로.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성도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겠다. 마음의 눈으로. 시만. 네? 네, 시만. 지금 제가 육안 얘기 드렸습니다. 뇌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만. 시만. 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안입니다. 영안.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 이것은 육안이 아니고 영안을 얘기합니다. 영안. 네. 영안을.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육신은 눈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영안입니다. 영안. 네. 히브리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 태어났을 때 버려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는 말은 뭐냐면, 물론 육적으로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예쁘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 모세의 부모는 이제 육적인 아름다움도 있었겠지만 뭐냐면 영안으로 봤을 때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님을 보고 생명을 걸고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왕하 6장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안입니다,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 여심에 그가 보니 영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관찰, 고찰, 성찰, 통찰. 그 다음에 육안, 뇌안, 심안, 영안으로. 그럼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관찰입니다. 관찰. 그러면 육안으로 관찰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립니다. 잘 몰라도,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꾸준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십시오. 뇌안과 심안과 영안으로 가기 전에 육안으로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꾸준히 보시면 반드시 뇌안이 열립니다. 심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고찰과 성찰과 통찰이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돼요? 자,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 관리하고 내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양식을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는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아까 우리가 본 대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모든 말씀으로 산다. 자, 오늘 이 한 절을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이 한 절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꼼꼼히 보자. 어떻게? 하루에 1일, 1절, 한 절을 보자. 이 한 절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요. 성령님을 찾아요. 한 절.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뭘 준비하라고 했어요? 개인 성경 노트. 네. 개인 성경 노트를 준비하셔가지고 하루에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이 한 절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한 절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한 절 안에 있는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인가를 여러분이 찾아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찾아질까요? 보면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으로 사람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네.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 육신과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에, 예, 될 수 있으면, 예, 셀폰에도 그 방해를 받지 않도록 조용한 시간에, 나만의 시간에 앉아서 이 한절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어떻게 보면, 예, 나타나 있기도 하고 숨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숨어 있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더 많이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찾기 쉬운 것부터 찾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찾습니다. 예수님. 마귀에게 예수님이 뭐예요? 대답하시는 예수님. 대답을 뭘로 해요? 기록된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예수님.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아시는 예수님. 사람은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이해시키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는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우리가 처음 할 때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찾는 것이 이제 숫자로 보면 적어요. 여기냐면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한 절씩 하다 보면 안 보였던 것들이 보여요. 아마 여러분들이 신기해할 거예요. 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보여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해보죠. 반복적으로. 그래서 제가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꾹 참고 3개월만 하시라 그래요. 매일매일 한 절만 갖고 3개월만 하시면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육안으로 봤던 것이 뭐가 열려요? 뇌안이 열려요. 심안으로 보게 되고 결국 영안으로 젖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성령님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없지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보면 그 성령님에 대한 호칭을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게 하시는 성령님. 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초보자는 좀 어려우니까 아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이 일단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찾잖아요. 이게 찾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섯 개를 찾았잖아요. 이게 다섯 개를 찾은 다음에는 뭘 하냐면 적용을 해요. 이게 찾는 것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왜? 어떤 하나님을 발견을 하잖아요. 예? 어떤 하나님 우리가 발견을 해요. 하나님 발견.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령님을 발견해요. 그러면 몰랐던 하나님, 몰랐던 예수님, 몰랐던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줘요. 그 알아줘. 일단은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 알아지는 거. 예. 알아지는 것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보면 있잖니, 우리가 관찰한 첫 번째 단계는 알아지는 단계, 알아지는 단계. 그 다음에 이 적용은 뭐냐면 이제 믿어지는 단계, 믿어지는 단계. 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어떤 뜻을 이루시는가? 어떤 계획을 이루시는가? 어떤 목적을 이루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돼요. 네. 그 다음에 말씀으로 사람을 살게 해. 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죽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먹고 죽어 있는데도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창조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네. 하나님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 육신과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는 일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진리.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거. 이게 영원한 거죠. 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주장하신다. 이게 여러분 이거예요. 영혼 관리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육신의 것이, 세상 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관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겠어요? 하나님 영혼 관리를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것이, 세상의 것이 어떻게 해요? 자꾸 물러가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예.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뭐요? 이름이시로다. 예. 우리가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말씀을 삶모하고 갈망하는 시편 기자를 여러분이 보면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를 보면 대부분 내 영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육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보십시오. 내 영혼에 대해서
영혼에 대한 갈망과 영혼에 대한 하나님을 향했는데 내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예수님에 대해서 적용해 봅니다.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대답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모르면 뭘로 대답해요? 세상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예. 그런데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죠.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모르지 않아요. 다 알고 계시면서 사실은 뭐요? 못하는 거예요. 예. 네. 알고 계시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 생각과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의 일이 많다고 하는데 그 사명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감당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잖아요. 실행되게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몰라도 읽자. 보라. 성경을 몰라도, 이해가 안 돼도 보라. 왜? 성경을 꾸준히 읽기만 하면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냐면 오늘 얘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를 얘기합니다. 돕는 자. 나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몰라도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신다. 이루신. 반드시.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믿고. 아,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약속했어. 나 이 말씀을 잘 모르지만 내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 보내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쉽고 재미있고 신나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것까지 하나님이 덤으로, 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했잖아요.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하는데 왜 안 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제 결론을 지으면 이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했어요. 네? 약속. 너희들이 성경만 보면, 읽기만 하면, 몰라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뭐요? 성령을 보내줘서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믿고 하시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 평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듣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 어떤 양식이라고 하시는가를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두 가지 양식, 육의 양식, 영의 양식.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 관리하는 방법을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반복해서 좌우지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이거 하나만 하십시오. 성경만 열심히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혼 관리에 대한 부분을 구약에서 신약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